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이준석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요구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탄핵안을 발의안을 의원과에 접수할 것으로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탄핵하겠다는 이유를 보니까 정말 기가 차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준석 위원장이 출근하면서 또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기자들이 최근에 뉴스 메이커가 되고 있는 이준석 위원장 출퇴근에 각각 달라붙어 가지고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자, 오늘 탄핵 소추안 발의를 예고한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준석 위원장의 발언이 가관입니다. 자, 시간을 두고 한번 보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게 자신감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두고 한번 두고 보자 이 말은, 자, 할 테면 해봐라 이런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준석 위원장이 뭐 탄핵한다고 해서 자 직을 던지고 이러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은 탄핵해도 괜찮다 하는 겁니다. 이미 다 각오하고 왔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준석 위원장은 이미 이 본인이 와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인 공영 방송에 대한 이사 선임을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KBS 이사 7명에 대한 임명안에 대한 재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박문진 이사, 자, MBC 박문진 이사 6명에 대해서는 어제 임명을 했습니다. 자, 박문진 이사는, 그러니까 MBC 이사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임명하게 되고 KBS 이사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걸 올려주면 대통령이 최종 재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대통령이 최종 재가하고, 자, MBC 이사는 어저께 선임했습니다. KBS 이사는 모두 11명입니다. 그 중에 7명 이사. 여권 이사입니다. 여권 이사를 오늘 대통령이 재가를 했고, 자, MBC 이사는 9명인데 그 중에 여권 이사가 6명입니다. 여권 이사 6명에 대해서도 어제 임명을 다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은 KBS와 MBC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장 선임과 이사들이 결정할 것은, 자, 지금 자체적으로 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안 해도, 자, 자동적으로 8월 12일이면 MBC 이사들의 임기가 끝나고 8월 13일부터는 새로운 이사장이 나타나서, 그래서 MBC의 이 사장, 지금 이 사장은 그야말로 무도하게 말하자면은 공영 방송의 의무를 저버리고 완전히 민노총 이 노조가 장악하고 있고, 그래서 민주당의 기관 방송이 되어버렸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 해임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들이 나서가지고 자 해임하고 그래서 새로운 사장을 뽑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자 지금 민주당은 뒤늦게 이제 이준석 위원장에 대해서 탄핵을 하겠다 하는데 이미 김빠진 뭐 맥주라 그럴까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닭 쫓던 개가 지붕 쳐다보는 격이다. 자, 그러니까 이 건에 관해서 오늘 이준석 위원장은 한번 시간 두고 한번 봅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간을 두고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자 뭐 해도 관계없다. 뭐 알아서 하려면 해봐라 이렇게 됩니다. 길을 봤자 한 3-4개월 직무 정지됐다가 다시 돌아와 가지고 그동안 공영방송 개혁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짜고 와 가지고 강력하게 밀어붙이겠다, 요렇게 정상화에 지금 몰두할 것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래서 오늘 지금 채널A가 단독으로 입수한 이준석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니까 사유는 정말 기가 차는 겁니다. 자, 2인 체제에서 의결했다는 겁니다. 2인 체제. 원래 두 사람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2인 체제에서 원래 5명인데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은 두 사람이고 국회에서 세 사람입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세 사람을 원래는 야당 두 사람, 여당 한 명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야당 쪽에 추천을 받았는데 받은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최민희였습니다. 그런데 최민희는 결격 사유였습니다. 자, 이 방통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최근 3년 동안에 그 방송 관련, 방송통신 관련한 업에서 종사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최민희가 어떤 그 방송통신 관련 업체에서 거기에서 고문 역할을 하고 급여를 받았다는 겁니다. 결격 사유가 있어서 임명 안 됐는데 그 자기를 임명 안 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버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2명 했는데 이게 협의체이기 때문에 2명 이상은 가능하다. 자, 그리고 2인 이사뿐만 아니라 인식이 편향되어 있다. 이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식이. 그러니까 이 이진숙 이 위원장에 대해서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편향된 인식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편향된 인식을 갖고 있다고 탄핵하겠다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앞뒤 맞지도 않고 말도 안 되는 탄핵 소추안을 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막무만이고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무대뽀인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 이 민노총 산하의 언론 노조가 파업에 참여했던 기자 PD를 대량 해고하고 징계한 것도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 그래서 편향된 인식을 갖고 있다.
자, 편향된 인식이야말로 지금 민주당과 민노총이 갖고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고 비판하고, 자, 그리고 문재인을 칭송하고 또 이후에 이재명 민주당에 대해서 실드 쳐주고, 자, 이런 게 공영방송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대표적인 경우를 전부 다 한 게 MBC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 MBC 방송을 좀 없애라 이렇게 말하고, 없애라. 자, 방송이 없어도 좋으니까 저런 걸 보기 싫다는 겁니다. 너무나. 자, 그러니까 MBC를 믿는 사람들, 지금 이 MBC가 시청률이 높다고 하는데 그만큼 거기에 길들여져 있고 학습되고 거기에 순응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좌파 사유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들이다. 그러니까 언론이 얼마나 중요한지, 처음부터 이 언론을 바로잡아야 되는데, 자,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처음 들어서서 이걸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다른 게 모두 다 어깃장이 나고, 그래서 오히려 이재명과 조국, 문재인 이 세력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하니까, 이제 이 언론을 정상화, 그것도 임기가 끝나니까, 이사들 임기가 끝나니까 정상화했다는 점에서 매우 늦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건과 관련해서는, 자, 이 이준석 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 이 두 개 아니, 하나는 2인 체제에서는 의결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엉터리다. 2인 체제에서 가능하다. 그러니까 지금 억지로 우리가 탄핵안을 냈다는 것을 지금 민주당이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편향된 인식, 지난번에 청문회에서도 뭐 이 5.18 관련해서 이게 폭도냐, 이렇게 민주화 운동이냐, 5.16이 혁명이냐, 구태타냐, 뭐 친일파냐, 온갖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심지어 정동영은 괴벨을 쓰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최민희는, 자, 내 구조가 이상하다, 이렇게 모욕적인 발언을 이어갔지만 결국은, 자, 이 참패를 했습니다, 민주당이. 그러니까 이준석 위원장이 들어와서 MBC 이사를 싹 바꾸고 KBS 이사를 싹 바꾸고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공영방송의 밑바닥부터 개혁할 수 있는 발판을 쫙 마련했기 때문에 탄핵을 한다고 하더라도 괜찮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시간을 두고 봅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처럼 뭐 이렇게 사표 낸다 이게 아닙니다. 자, 탄핵하려면 해라. 자, 3개월, 4개월 후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더 강력하게 밀어붙이겠다 하는 의미로 들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야6당은 탄핵소추안에서 위법한 심의 의결을 했다. 공영방송 임원선임 안을 공정하게 심의 의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그래서 깊이 회피하지 않은, 자, 이준석 위원장에 대해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권력 남용을 통제하고 이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탄핵해야 마땅하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글자를 적은 사람들도 보니까, 자,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탄핵 사유를 적은 것 같은데, 누가 보더라도 이게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위원장뿐만 아니라 검사 또 윤석열 대통령 포함해서, 자, 이 최상병 특검 관련해서 이 탄핵 관련해서, 자, 이렇게 뭐 공청회, 말은 청문회를 하겠다, 이런 걸 보니까 전부 다 말도 앞뒤도 맥락도 논리도 맞지 않은 글들을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폭주하고 있고 광기가 서려 있다. 그러니까 이건 곧 망할 징조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